형 아무래도 왜 이렇게 일자야? 깜찍하다.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아 안녕. 안녕. 시즌 2로는 오늘 막방이니까 바로 시즌 2 나오는 거야? 시즌 2요? 에이 마지막 시즌이죠 여러분. 여러분 원래 시즌은 1이 제일 재밌는 거예요. 그게 맞긴 해. 됐다. 마음이 안 정이 됐네. 잠깐만. 창빈 혹시 앞머리 가발입니까? 진짠데요? 아니 아까 머리 해주셨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피자 먹고 머리가 왜 이렇게 했냐? 피자 먹고 피자를 머리로 먹었나? 피자 먹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헤드뱅을 돌렸나? 맞네. 우리 그거 했어요. 뭐야? 피자 먹었잖아요. 맞아요. 현지 보고 제가 야 밥 먹고 시작하자. 장빈이랑 죽어도 밥 같이 안 먹거든요. 야 애보 뭐 먹을래? 했더니 형이 먹고 싶은 거 먹어. 어차피 형이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잖아. 사실 뭐 먹을 건데. 창빈 잘 알지. 일단 골라봐. 이러니까 파스타를 고르대? 파스타를 고르는 이유가 이제 그건 거죠. 제가 그냥 거절 안 할 것 같아서. 실패 확률 없음. 거의 제로. 내가 지금까지 시도했을 땐 진짜 다 제로였어. 아 그럼 내가 피자 먹자 했더니 피자 그 포테이토 피자 괜찮아 했더니 아 다 괜찮아. 다 괜찮아. 다 괜찮아. 포테이토 피자 내가 원래 좋아했잖아. 원래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거절 당하기 싫어가지고. 아 피자 맛있지. 아 맛있었어. 스파게티도 맛있었어. 면이 좀 특이하긴 했어. 어? 면이 좀 특이했어. 면? 어 칼국수 면 느낌. 살짝 두꺼웠지? 응. 아, 난 뿌른 줄 알았어. 창빈아 살 빠졌어? 바람에 날아갈 것 같진 않은데. 바람 불어봐. 아휴 참 어떡하냐. 너무 많이 빠졌다고? 너무 많이 빠졌대 형. 아 뭘 많이 빠져요. 많이 안 빠졌어요. 나 앞머리가 자꾸 막 나 지금 머리 까마냐? 머리 까무라고? 머리 까라고. 머리 까라고? 어. 머리 까. 머리 까는 거 싫어? 머리 까. 뭘 까. 너희가 내 개콘이다. 누구 방인지 알려줘. 여기는 제 방이 아닙니다. 제 방입니다. 현진 방. 제가 보통 발을 들이기 힘든 곳. 네. 오늘 거의 뭐 침대 여기 올라와. 아 여기 침대거든요 사실. 쉽지 않았어. 나의 이 결정이 쉽지 않았다. 야, 양말도 새 걸로 갈아 신고. 나도 새 걸로 갈아 신었어. 아 그래요? 그 발이 그렇게 보이신다고? 아 제가 원래 여기 못 올라가요. 아, 제가 그래? 이사 맞아. 하고 여기 처음 올라. 아 한 번 올라왔다가 예전에 한 번 딱 올라오고 지금 두 번째네요. 맞아 한 번 그 들어 누웠잖아. 어 한 번 들어 누웠지. 드라마 같이 보자고. 근데 같이 보지 않았어? 같이 보다가 이제 나갔죠. 뭐 봤지? 그때 아, 드라마 보다가 제가 약간 드라마 보면서 말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현진 말 너무 많아. 대사보다 아니, 많이 해. 그러니까 많으니까 그래서 어. 때문에 내가 그걸 못 참겠는 거야. 너가 또 그 집중하는 스타일이잖아. 맞아. 내가 그걸 못 참겠어가지고 아 여기 말하면서 현진이가 또 예민해지겠지. 그러면 나서 됐다 나가겠다. 나가서 그냥 나 혼자 봐야지 하면서 본 거죠. 아 저 사실 옆에 누가 있든 상관없어요. 아 그럼 굳이 뭐 누구랑 같이 왜 봅니까? 그 제가 보자 했습니까? 저는 드라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누구랑 보는 게 무슨 상관이죠? 어차피 난 볼 거 보는데. 같이 보면은 어? 얘기도 좀 하고 에? 얘기를 좀 토론 하면, 좀 하고 얘기를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작품에 몰입할 수 없잖아요. 나는 이게 내가 돼야 돼요. 아 저게 당신이 돼야 돼요?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아 우리가 하나가 돼요? 네. 우리가 하나가 되고 드라마를 바라보는 입장은 시청자 이제 한 명인 거죠. 아 한 명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둘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 그런 거에서 아니 참... 그런 거에서 또 멀티가 잘 되네. 드라마 보면서 얘기를 한다? 제가 또 입이 안 쉬잖아요. 그 말은 즉슨 뇌에서 나오지 않은 거예요. 뭐가요? 뇌를 거치지 않은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거치고 나와요. 아 그래 생각하고 네. 말해요? 당연하죠. 집중 나와요. 어! 입을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뇌에서 거쳐서 나가는 거예요. 아 그쵸? 예. 여기 뭐 뇌가 어디 있습니까? 그니까요. 드라마. 오케이. 복근. 어. 뭐? 복근이 오다 말았어요. 복근이? 형 나 갈게. 어 근데 잠깐만 나 뭐 두고 왔어. 잠깐 뭐 두고 왔다 그래 잠깐 보내줬어. 잠깐 쩍이 보내주고 왔어. 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형 어디 갔냐? 아 분명히 복근이 다 왔었거든요. 진짜 거의 다 왔는데. 이제 내가 마중만 나가면 데려가. 마중만 나가면 됐었는데
저희가 근래 제가 숙소나 이런 데 있으면은 식단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데 아 그렇죠 밖에 나가서 그거를 다 싸들고 다니다가 이제 그게 좀 조금 권태기가 온 거죠. 복근이랑 사이가 안 좋아 지금? 네 사이가 조금 안 좋아요 지금. 약간 아 헤어졌구나 지금은. 헤어지진 않았어 아직은. 연락해? 연락은 하는데 아... 얘가 좀 질렸나 봐. 나도 얘가 좀 질리더라고. 그래서 얘가 오다가 말았어. 아, 일방적인 짝사랑일 때보다는 낫다. 맞아. 아 근데 아 딱 사실 28일이 공약이거든요. 4일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공약이 깨진 거죠. 아 벌써 아 깨졌어 이미. 그러니까 공약이 깨진 거죠. 아 네. 복근이란 거는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각을 봐야 되니까. 아, 그쵸. 지금 각으로는 아 와 깨졌다. 진짜 거의 보일랑 말랑 했었는데. 보일랑 말랑 거의 보였어요? 거의 보였어요. 맞아. 그게 거의 보였어. 아 근데 맞아요. 창빈이 약간 질리는 타입? 아 근데 하지만 에? 질리는 타입이라니까. 근데 얼마나 매력이 넘치는데. 아니 형이 질린다는 게 아니고 형이 질려 한다고? 어 맞아요. 그건 좀 심하긴 해요 제가. 형은 금방금방 질리긴 해. 맞아요 금방금방 질리는데 운동만 아니 운동 빼곤 다 금방 질리는 것 같아. 근데 복근도 운동이거든요. 근데 또 다르긴 하죠. 아 근데 진짜 복근 운동은 진짜 맛이 진짜 죽을 맛. 진짜 피맛 나요. 그건 뭔가 이렇게 힘을 줘서 뭔가 이렇게 성취감이 없고 그냥 맞아요. 인내한다 참아낸다 그런 느낌이라서. 근데 사실 제가 좀 뭐 기간이 좀 늦춰질 수는 있어도 계속 현재 진행을 하려고요. 왜냐면은 조금은 살이 조금 빠지고 형 지금 많이 그런 빠졌어요. 게 조금은 더 보기에 돼지라기보다는 돼끼에 좀 더 아 형 이미 지금 약간 돼끼야. 그래? 지금은 딱 돼끼. 몇 프로? 한 지금 뭐 거의 돼지 30에 토끼 70이야. 근데? 아 근육돼지가 아니라 아, 근대. 근대. 어이, 어이. 왜 발음을? 아 미안 나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아 안 좋아? 근대가 아니라 근대. 뭐? 근대가 아니라 근대. 근대. 대. 애를 더. 애. 애. 근대. 근대. 어 근대. 어 근대. 형이 이제 까딱하면 도미노. 도미노. 그 돼지가 그냥 딱 그냥. 아 이게 그런 게 사실 식단이랑 진짜 깨끗하게만 먹다가 갑자기 뭔가 좀 맛있고 그런 좀 그게 들어간 걸 먹으면은 확 찌는 것 같아요. 많이 먹 아 그치. 아니, 조금만 먹어도 조금만 먹어. 예. 아 요요 요요 내가 어렸을 때 많이 했거든. 나도 요요? 알지. 그 뭐지? 이거 알지 이거. 엘리베이터 알아? 엘리베이터 뭐? 아 그거 몰라. 다 해가지고 다 걸어가지고 씨 엘리베이터 몰라? 형 그럼 우리는 그냥 촥 수수 그럼 우리는이래. 그의 우리는 안 봤잖아. 안 봤지. 왜 본 척하고 있어. 본 척한 게 아니고 공감해주고 싶었어. 아 오케이. 아 지금 피의 입장을 당연하지. 내가 말했잖아. 센스쟁이. 나 센스쟁이야. 아 그래서 현이 빈이 오랜만에 킨 심정이 어때요? 아 내가 안 그래도 투키즈룸을 보고 바로 형한테 연락을 했잖아요. 형 현이 빈이 해야 될 것 같아.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그때 제가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네. 나간 걸 보니까 네. 정말 확실하게 약속을 했더라고요. 너무 당당하게. 사실 그분 안 쓰셔도 괜찮았을 텐데 그러니까 휴지 쓰셨더라고. 아니 이건 우리가 키우고 싶어서 낀 거니까. 맞아. 뭐야! 너 약속 억지로 지키고 이런 사람이야? 나 아니야. 나도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생색을 확 내야 되는데. 오인? 아, 형 내가 방금 P라 그랬나? INFP 맞는데? 뭐가 P가 INFP? 아니고 F? 몰라. 공감능 어? 아 넘어가자. 내 이제 못해. 아니? 난 너의 한마디 한마디 넘어갈 수 없어.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 얘기해. 뭔데 얘기해봐. 그러니까 내가 MBTI에서 내가 P라서 형한테 공감을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형한테. 내가 P라서 공감해 준 거야? 라고. 이 발언에 문제가 되는 요소 P가 아니라 F라고 이 일 제기하셨어. F의 속성이 뭘까? 근데 기억이 안 나냐? F의 속성은 소금. 왜? 그냥 말해봤어. 너무 뜬금없잖아. 너무 뜬금없었어? 알았어.
F? F 그러니까 네가 하고자 하는 뭐, 말이 뭐야?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거를 F로 판단하냐 P로 판단하냐. 공감 능력은 아 P랑 J지. P랑 J. P랑 J가 계획형 뭐 즉흥이고 그리고 F랑 공감 능력은 F랑 J. T지. F랑 T지. 아니지. ENFP, ESTP. ESTP 그러니까 내가 INFP. 너 FP 나 ESTJ. TP. 아 이거 P야? 내가 J로 보여? J가 뭔데? 계획형. 그래서 이의를 제기해 주신 거야. 어떤 이의를 제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P랑 J의 틀린 점은 계획형과 즉흥. 즉흥형이잖아. 근데 내가 형한테 공감이라는 걸 얘기했잖아. 공감은 F랑 F랑 T. T의 차이라는 거네. 그치. 너 F잖아. 나는 F였어. T로 바뀌었어. 근데 스테이가 자꾸 E를 제기하시더라고. 야, ESTP인 거에 대해서 창비야 넌 ENFP야 무조건. 근데 나 ESTP거든. 형 T야. T잖아. 근데 난 F가 조금 있긴 하다. 아 사람인데 어떻게 F가 조금 있지 않을까? 넌 T가 아예 없잖아. 잠깐만 T가 뭐라고? 현실성. 아 나 T가 있지 그래도 어느 정도? T가 현실 맞아? 공감 능력 약간 없는 게 T일걸? 맞아. 몰라. 나 너무 말랐대. 누가? 내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요. 내 아이디 얘기해 줄게. 말하면 돼. 짜짜짜. 나 F? 창빈이 무조건 ENFP라는데? 아 근데 ESTP인데? 아 형 되게 현실적이에요. P는 피그야? 아 그거 내가 얘기했던 거야? 아, 그거 말이야? 방귀야. 피... 피그? 너는? 너의 화장 지워지기 일본식전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번지긴 했네. 뭐 어디 한번 내가 수정 한번 봐줘? 아우 왜? 시력 안 좋아져. 왜? 아 왜 왜? 어? 왜 수정이랑 시력이 왜 이상하냐? 어느 정도 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나 뭐 1g이래 뭐? 1g 아니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건 10g. 대박. 괜찮았지? 10g? 응. 왜 그램? 또 왜 그램? 미안. 사장님 여기 4근만 주세요. 돼지고기. 뭔 소리야? 뭔 뜬금이야? 이건 뭐 F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형이 돼지란 소리였어. 아, 그래. 오. 그래. 아니야 빠졌어 살 인정. 현빈 오빠는 현빈이요? 현빈 오빠는 MBTI 뭐야? 아 그거는 그 아 형 이 대답하면 안 되지. 그 배우분한테 한번 여쭤보시는 게. 그렇지 형은 네. 저는 창빈이거든요. 저는 창빈이고. 아이 그거 너무 죄송스럽다. 어 난 죄송하니까. 난 죄송하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린 거야. 아 난 너무... 창빈이니까. 아 그렇지. 난 창빈. 아 우리 둘이 합쳐서 현빈이라는 거 아니야? 현빈? 현이빈이? 그냥 현이빈이라 불러주세요. 네, 아, 맞습니다. 속상해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창빈이 왜 이렇게 쭈꾸미 된 것 같지? 쭈꾸미? 쭈꾸미. 근데 발음을 왜 그렇게? 야, 야래 이거. 왜 이제 맘 먹겠다? 야, 이제 맘 먹어 그냥. 나 쭈꾸미라 그랬어. 나 쭈꾸미라 그랬어. 무슨 쭈꾸미야? 일부러 살짝 쭈 발음해서 안 했어. 쭈꾸미라 그랬어. 하. 형 누나가 그랬잖아 쭈꾸미라고. 난 쭈꾸미라고 낙지였어. 낙지였어? 낙지였나? 낙지였어. 낙지 그래도 비싸다 엄청. 낙지 나왔다. 쭈꾸미라 그랬나? 아 너무 웃었어. 아 그리고 그거 봤냐는데 아 그 화사 선배님께서
주태자를 패러디하신 거를 나 그거 봤어. 맞습니다. 오늘 또 이제 찬영이 뒷북으로 단톡방에다 올렸더라고요. 맞아. 뒷북 완전 뒷북으로. 그 형은 진짜 진짜 똑같다. 뒷북으로 이미 얘기 한바탕 한 거. 맞아요. 그래서 아무도 답장 안 했어요. 맞나 그랬나 볼까? 아무도 답장 안 했어. 찬이 형 먼저 링크 보내고 그 똑같네. 익집 아무도 아니고. 미안해요 형. 뒷북이에요. 아 그래서 하트 만들라고. 뭐예요? 네? 하트 만들으래요. 나 이거 봤어. 이렇게 하면은 하트를 같이 하겠어. 형 지금 팔꿈치랑 얼굴이랑 똑같아 크기가. 오 남자 뭐야? 딱 하면은 하기 싫으면은 반대 손을 이렇게 하면은 약간 뻘쭘해지는 거죠. 뭐야? 아 대체 이거 뭔 말?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 할게. 낙지 아니고 오징어야. 아 낙지였어. 낙지였고 동상이 오징어였어요. 그때 동상은 오징어 동상이었고. 어 근데 그거 동상 뭐 닮았단 거 아니야? 어 창맹이가 아, 그래도 그 해산물 시장에서 가가지고 누나가 이제 찍어서 야 너 친척인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 야, 아 맞네. 그 카톡을 저한테 보냈던 게. 그래서 형 그거 핸드폰 배경화면이었잖아. 맞아요. 지금 뭐야? 왜 쭈꾸미 사진을? 아 쭈꾸미 듣고 낙지 사진을. 아 오징어 사진을. 낙지라고. 아 낙지. 다음에 꼭 쭈꾸미로 부탁드려요 누나. 보지마 이거. 누나 이거 보지마. 낙지에 쭈꾸미 오징어에 장빈이 낙지 오징어 다 해. 왜 다 해요?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하게 해줘요. 부탁이야. 아 형 엔믹스 친구들 봤어? 아 맞아 어제 그저께였나? 맞아 맞아 데뷔를 했어요 우리. 아, 진짜 저희에게 진짜 다른 자랑스러운 후배들이 자랑스러운 후배들이죠. 네 그렇죠. 아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고 너무 진짜 정말 실력 있는 친구들. 맞아 진짜 나는 정말 네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노래하는 거 전 진짜 와. 거기서 연생이 저희랑 겹쳤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진짜. 근데 애기미 때 그때보다 그때도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잘하니까 진짜 보면서 진짜 열심히 신기했어. 데뷔한 거 보고 맞아. 어 MX 친구들이 주관해서 소리꾼 쳤대. 나 그 우리 옆방에서 소리꾼 나오길래 오 소리꾼 아 나 연습하는 거 봤다. 응. 오 그거 나중에 이따 가야겠다. 아 창빈이 창빈아 장발할 생각 없어? 장발할 생각 그러면은 현진이 타이틀 뺏길 텐데. 장발하면 제가 뺏길 수도 있겠다. 왜? 뭐 어쨌든 끝까지 말하고. 어? 아니 그 말은 끝까지 하라고. 왜 왜? 아니 그냥 뭐 아니 말은 끝까지 해봐. 응 아 알았어. 인정해주는 거네? 그리고 오케이. 찝찝하지 많이 찝찝해. 안 씻은 거 같아. 그걸 노렸지. 나 반바지 입은 거 같다고. 반바지 아니에요. 반바지예요. 반바지 맞아요. 딱 걸렸네. 현진아 그런 거 알려주면 어떡해. 아 무슨 말이야. 아 소리가 너무 탈진죠. 너 이렇게까지 크게 나올 줄 몰랐지 소리가. 나 깜짝 놀랐다. 이거는 누가 봐도 반바지인데. 아우. 근데 이젠 창빈이 진짜 토끼 99% 같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현진이 이마에 핏줄 봐. 얼마나 웃긴 거야. 뭐가 웃겨. 그냥 웃겨. 안 웃기겠냐? 형이 나중에 나로 태어나서 창빈을 만나봐. 너 그 말 되게 설렌다. 설레라고 한 말 아직 태어나서 나 만나고 싶다는 거. 아니 만나보라는 거지. 추천하는 거야? 제안하는 거야? 아니 주의하는 거야. 주의? 창빈 주의보? 어. 아 경고하는 거야. 경고하는 경고구나. 컴백 스포해줘. 저희가 여러분 저희가 멋있어요.
맞아요. 멋있습니다. 멋있고. 아, 뭐 한번 해? 컴백 스포? 뭐 한.. 야, 한 명이 스포하는 것보다 두 명이 스포하는 게 그나마 괜찮잖아. 그렇지. 그냥 뭐 회사 갈 때 같이 가는 거니까. 그니까 한 명이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게 낫잖아. 그게 낫긴 하지. 해 그냥? 해? 말어! 말어? 하지마. 말어. 하지마. 하지마. 그래서 큰일 나. 스포하면 혼나나? 저희가 왜 혼납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혼나지. 스포하면 혼나지 않아요. 불려가요. 장난 아니고. 불려가지도 않아요, 그냥. 네. 그냥 죄책감이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죠. 하, 네. 내가 이걸 왜 말 실수를 했지?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뿐이죠. 그렇죠. 트레일러 보고 기절할 때. 트레일러. 어, 기절하면 안 되는데. 어, 그러게. 현지야, 너가 기절하면 내가 인공호흡 해줄게. 너무 곧 법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알았어, 미안해. 아니 고소하는 거 아니지? 비슷한 걸 할지. 응, 알았어. 스포일러 스테이 모른다고. 근데 약간 그런 거 있더라. 우리가 뭔가 타이틀 아니다. 뭐 다음 컴백에 우리도 우리가 은근슬쩍 뭔가 스포한 것들 있잖아. 스테이 그때는 아예 모르는 것들. 어, 맞아.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나왔을 때 이거 스포했던 거다라. 아니 겉 거다라. 거였다. 스포했던 거다라. 어, 스포했던 거였다. 스포했던 거다라. 어, 스포했던 거였다라고 막 이런 식으로 찾으시는 거를 보고 되게 재밌다 싶었어요. 재밌다라. 재밌다더라. 재밌다라. 재밌다라. 스케줄하고 왔어? 비밀. 근데 누가 봐도 우리가 팀에서. 아니, 너 요즘 화장하고 지내. 너 요즘 메이크업 풀메이. 야, 메이크업 상태로 자. 이걸 형이 했다고? 내가 하지. 야, 내가 하지. 아, 그래? 어, 시력 괜찮냐고. 감사해요, 누나. 감사합니다. 실물 갑 서창빈. 지금 별론가요? 장난. 아, 이렇게. 아, 장난이지. 내가 설마. 내가. 아, 이거 너무. 아, 뭐 여기 저. 어, 여기? 뭐 여기 손님 왜? 여긴 되게 둔탁해. 미안. 아, 얼굴로 예술하는 창빈이. 추상화인가? 네? 아니야, 아니야. 왜요? 아니야. 추상화라 있어. 추상화. 아, 추상화. 추상화가 뭐야? 어. 오, 또. 왜? 얼굴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우와, 이거 잘했다. 누구야? 나야? 난데요. 미안. 왜 이렇게 기분 나빠요? 기분 안 나빠. 아, 나빠. 내가 언제 기분 나빠? 얼굴도 안 나는데. 알았어. 그래, 나 내 거 언제 그려줄 거야? 나 아직 이혜니 것도 못 그렸어. 나 진짜 선물 못 줄 거 같아. 내가 얘기했잖아. 뭐? 스케줄 안 봤어? 봤어. 그걸 듣고도 못 해주겠어? 귀찮은 거지? 솔직히 아니, 얘기해. 귀찮은 거 아니고. 귀찮은 거지? 아, 스트레스 받아. 형, 나 위에서 곡 써줘. 어, 기가 왜 이렇게 안 좋지? 곡 써달라고. 아, 오른쪽으로 얘기해줘. 4분 50초짜리. 아, 너 이어폰 빼고 왔는데 왜 안 들리냐? 아, 안 들려? 4분 50초? 어, 장난 아니? 곡 써줘! 뭔 곡이야. 고기 먹고 싶은데. 어제 한이랑 고기 먹고. 맞아요. 마지막에 이제 2인분을 더 시킬까 했거든? 응. 아, 2인분? 어우, 충분하지. 근데 그 갈비살이었어. 갈비살 맛있잖아. 그러니까 그 전 거는 이제 막 치맛살이 되게 조그맣게 나오잖아. 아, 그런 거 먼저 먹었어? 어, 먼저 특수 부위. 거기는 갈비살이야. 근데? 근데? 대. 대. 어. 그래서 특수를, 아, 그것도 먹었다. 우설. 그 한지성이랑 가면 무조건 먹어야 걔가 돼. 걔가 한번 먹어보래. 근데 아, 진짜 못 먹겠다고. 진짜 어떻게 먹냐고, 그거를. 못 먹겠다고. 근데 걔 한번 먹어. 내가 먹고 나서, 입에 넣고 나서 걔가 내 표정만 계속 주시하는 거야. 근데 맛있대? 너 먹어봤어? 나 한이랑 같이 갔을 때 먹었지. 한이가 먹어보라 해가지고. 레몬 소스에 찍어 먹어봤어? 어, 소스랑. 맛있지 않아? 소스도 내 취향 아니었어. 그래? 일단 난 그... 좀 그랬어. 너무 맛있던데? 아, 모르고 먹었으면 그냥 뭐 괜찮네 이렇게 했을 텐데. 너 뭔가 좀 그랬어. 그래. 그 갈비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아직 조금 들찬 거야. 갈비살을 형 2인분 시킬 때가 좀 시켰는데
1인 이렇게 갈비살 전근 조그맣게 나오다가 갈비살이 또 크게 나오잖아. 몰랐던 거지. 크게 나온 거 딱 보고서 와 이거 못 먹겠다 하면서 하나 포장에다가. 아, 두 개를 시켰다고? 응. 그거 하나에 200g이야. 그러니까 크더라. 크더라고. 그래서 지금 냉장고에 있어 하나. 갖고 왔어? 그거 비싸잖아. 그거 어떻게 남 갖고 왔어? 건드리지 마. 아무 말도 안 했어. 나 그냥 끄덕끄덕만 했어. 아 그냥 주의하는 거 주의 주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건드리지 마. 몇 개 가져왔어? 하나지. 아 안 건들지. 내가 또 안 건들 때 먹어. 야 하나. 잔다고. 어. 진짜 일어나는 거 아니야? 어 형 뭐야 형 나 혼자. 형 운동 지금 해. 어. 아 나는 그리고 한지성이랑 나는 무조건이야. 뭐가 무조건이야? 우설 먹는. 맞아. 걔가 추천해줘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나중에 스테이도 기대되면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생각보다 아 우설? 생각을 안 하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특급질문에서 왜 울었어? 우리 울었어? 안 울었는데. 티저? 앞쪽에 티저 말씀하시는 건가? 아 울컥한 거. 아 그런 거? 아유. 근데 그거는 안 나오는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갖고 굳이 말을 못하겠어. 우리가 왜 울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형이 나한테 감동 카톡 준 거. 아 그냥 그런 그냥 왜?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내용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녁 네 아까 저랑 현진이랑 피자에다가 스파게티를 먹었습니다. 어? 동료 피자 드셨다고? 저희는 학교를 먹었습니다. 아 그거 말했어? 브랜드? 피자 학교. 왜냐면 내가 시작할 때 스파게티 면이 두껍다 하지 않았어? 그래서 맛있었잖아. 근데 난 그게 너무 좋더라고. 나도 그 두꺼운 게 확실히 양도 차고 진짜 진짜 맛있었어. 근데 진짜 예 맛있었어. 나도. 앞으로 거기서 맛있게 먹어야 해서 먹었다. 우리 학교도. 현이빈이 막방하고 비니현이 첫방하잖아. 와 진짜 똑똑하다. 진짜 똑똑하다. 똑똑이들이야. 아 진짜 우린 다 바본데. 현진이도. 형 버블 이름 오빠야? 어? 오빠야? 오빠야. 어. 오빠가 아닌 스테인 어떻게? 그래도 잘생기면 오빠래잖아. 뻔뻔해. 가증스러워. 가증까지? 너 되게 그렇다. 어. 바보 서열 가리자. 나쁘지 않네. 폴라로이드 뭐니? 아 이거 안 돼. 아 친구 친기들 그거야? 아니. 누구니? 형이야? 아니. 아 그때 그거 아니야? 리노 형이 없어? 안 돼. 봐봐. 내가 판단해. 오! 오! 깜짝이야. 왜 놀래켜 사람을. 불안하잖아. 아 너무 무섭겠다 형. 안 되겠지. 아니 욕 목 뒤에서 찍었나? 왜 무섭지? 이렇게 찍었네. 폴라로이드 이렇게 찍었네. 어려워. 아, 너 때문에 댓글 놓쳤잖아. 올려 이렇게. 내렸어. 잘했어. 아 리노 형이랑 나 어제 리노 형이랑 고기 먹었는데 형이랑 한이 밑에서 먹고 저랑 리노 형 위에서 먹었어요. 뭐래? 고기. 아 맞아. 저는 현지 나가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먹었던 거지? 먹었어. 그때 이제. 먹으러 올라간 거지. 그때 막 올라가는 참이었지. 어 그러니까 나가는 줄 알았지. 그럴 거면 같이 먹는데. 진짜 똑똑하다. 야, 네 댓글 웃기다. 왜? 창빈아 나 박진영 후렴구를 까먹었는데 다시 한번 알려줘. 이거 처음 겪어봐? 나 처음인데? 나 맨날 나 옛날에 음악 중심 했을 때 퇴근 라이브 키면 나 거의 다 도착할 때쯤 꺼야 되잖아. 근데 막 이렇게 뭐 편집 박진영 점점 뭐야 매니저님한테 지금 차 돌리면 보너스 드린다고 얘기해라.
형 500준 나왔는데 막 이러면서 레전드네. 08인데 오빠라고 해도 돼? 08이면 몇 살이죠? 08이면? 저랑 9살 차이 나네요. 그렇죠. 08이면 뭐야? 08이면 오빠라 불러도 되냐고? 네, 당연히 오빠죠. 그럼 삼촌이라 부르게요? 장빈 삼촌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뭐시 뭐야? 아니 자유니까. 부르는 건 자유니까. 근데 아, 되게 그 되게 그 목소리 깔아서 말하는데 그 부르고 싶으면 불러. 굉장히 매력적이었어. 현진이도 너도 나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야 라고 해도 돼. 야 야 이거 읽어봐. 뭐를? 아니 야 이거 봐봐. 나 뭘 보냐고. 아니 나 뭘 보냐고 너. 뭘 봐. 왜 한숨 쉬어? 어? 너무 웃어서 힘들어. 난 웃으면 힘들어. 우리가 아파. 뭐라고? 스키즈 우참 리액션 가자. 근데 이거 우참 너무 많이 봤어요. 우참 뭐야? 뭐 웃음 참기 챌린지 같은 막 남성들이 편집해 주는 거? 그런 거 있고 진짜 웃긴 것들? 옛날에 진짜 많이 봤는데 모여갖고 8명이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TV로 보면서 아 너무 힘들어요. 97인데 오빠라고 해도 돼? 양심이 있으시네요. 양심이 있으시네. 그럼 정중하시잖아. 98인데 야라고 불러도 돼? 좋지. 깻잎 논쟁? 너 이거 했었어? 어? 깻잎 논쟁? 아 그 뭐 깻잎 뭐 떼주고 그거? 우리 옛날에 우리 했잖아 팬미팅에서. 넌 뭐라고 했어? 난 절대 안 되지. 안 돼? 아우 그러면 너는 뭐 나랑 형이랑 나랑 밥 먹으러 갔어. 저희 형... 친구가 있어. 형 친구가. 아 너 친구야. 내 형이 그 친구 깻잎을 떼줘. 괜찮아? 야, 안 떼줄 것 같은데 형이? 그치 내가 먹을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야. 혹시나 만약에 아 만약에 나, 어 이 형이 날 안 챙기면 열 챙겨? 아 그럼 좀 질투 날 것 같긴 하다. 진짜로? 그지. 아 뭐야. 아니 그거잖아. 만약에 나랑 친한 친구 약간 이런 사이야. 만약 나랑 내 친구긴 한데 좀 약간 어색한 사이에 그리고 뭔가 그 서로 간에 그 약간 간 보는 기류가 있는 친구야. 어떤 간을 보는데? 그러니까 친구인데 진짜 친구가 아닌 친구. 간은 음식 먹을 때만 봐. 사람 사이에 간을 볼 필요가 없는 거야 현진아. 진짜 어떡하지? 얘기해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막 썩 마음에 드는 친구가 아니야. 아 이걸로 하자. 약간 되게 여우 같은 뭔가 형의 곡을 받고 싶은 친구가 있어. 형의 곡을 너무 받고 싶어서 나를 통해서 형을 알아보려는 거야. 난도 연락해 갖고 야 현진아 나 오랜만이지 잘 지냈어? 근데 난 이미 대충 알아. 잘 지냈어. 너 잘 지냈어? 근데 다름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다름이 아니라 창빈님이랑 같이 밥 먹어도 돼? 그런 친구야. 근데 내가 너랑 같이 갔는데 그래서 내가 신경도 안 써. 막 넌 메뉴도 안 물어. 메뉴판 이쪽으로 돌려놨어. 이쪽으로 돌려놨어. 그냥 그거 보고 있어. 먹고 싶은 거 골라. 오늘 내가 살게.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어. 오늘 내가 살게. 마음껏 골라. 막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딱 하고 메뉴 딱 그냥 골랐어. 메뉴 골랐어. 그래? 알았어. 그럼 나만 봐 또. 너 안 보여주고. 나만 봐. 저기요. 너 결정 났는데 저기요. 주문을 해. 어때? 아 화딱 지나서 그 자리에서 팍 차고 나갈 것 같아. 좋아. 이런 질투 너무 좋아. 아니 막 곡 들려준다고 막 이어폰 이렇게 해갖고 둘이서만 얘기해. 아예 내 옆에서 떠나. 너 핸드폰만 지켜봐. 하고 있어. 야, 지켜봐. 그럼 내가 너 뭘 봐 이랬어. 지켜보지 말고 핸드폰이나 해! 그거 바로 물... 정신 차려. 나는 깻잎은 좀...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깻잎은 떼서 자기 입으로 가져와. 형이 떼서 자기 입으로? 응, 괜히 떼어도 될 거 내가 먹는 거지. 남의 입에 묻은 깻잎을 형이 먹어? 아니 깻잎을 내가 뗐잖아. 그거를 왜 남을 주냐 이거야. 내가 먹는 거지. 이게 떼준 척하고 그걸 자기가 먹는 거야? 떼준 척도 아니지. 뭐야 그걸 떼준 척. 아 그냥 애초에 자기가 먹으려고 뗀 거야? 그냥 처음부터 시작이. 그거 떼는 거 힘들거든. 다르긴 하다. 깻잎 두 장 먹어? 그럼 짜요. 스테이크는 떼줘. 스테이크는 떼주지. 스테이? 응. 그치. 스테이크는 떼줘야지.
스테이가 내가 다른 아니, 애초에 준비를 그냥 깻잎을 한 장씩만 하지. 그치. 불편함이 없고 각자 테이블에 한 그 그릇이 코스 요리처럼. 그치. 좋지. 그렇게 해야지. 신기 방기 뿡뿡 방기? 방기 엄청 좋아하시네. 이게 뭐야? 신기 방기 뿡뿡 방기? 요즘 나 요새 유행하는 걸 잘 모르겠어요. 나도 아예 몰라. 너무 빨라 속도가. 나는 아니, 그래도 몰라. 아직까지 무야호가 제일 재밌어. 난 이제 그건 재밌진 않아. 아 그래? 응. 그건 재밌진 않은데 난 김승민 이렇게 생각해. 아 뭐야? 이거 뭐였지? TV. TV? 무슨 TV였는데? 뭘 봐 TV? 뭘 봐라 TV? TV나 봐였나? TV? 들어봐. 어쩔 TV. 어쩔 TV. 어쩔 TV. 이것도 사실 전래 동화가 뭐야? 이런 재밌어. 전래 동화가 뭐야? 이런 밈이 막 있나봐. 근데 전래동화 재밌는데. 전래동화 재밌어? 너가 재밌으면 됐어. 그런 내 스타일이야. 어, 그런 스타일이구나. 그럼. 아! 어쩔 TV 뜻이 어쩌라고 TV나 말해. 맞아. 그건 알고 있었어. 아 그래? 응. 몰랐어? 그냥 막 뒤에 아무것도 갖다 붙이길래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어쩌라고 TV나 봐. 근데 이게 일상 대화에서 뭔가 어쩌라고 TV나 봐 이러진 않지 않나? 몰라. 그래, 어쩔 시크릿 주주 리미티드 에디션. 이거 만든 거 같은데 방금? 만들었죠. 무슨 리미티드 에디션 뭐 나온 게 있나요? 어쩔 창빈. 어쩌라고 창빈이 봐. 창빈이나 봐. 오! 그런 거 그런 때 쓰는 거구나. 신기 방귀 뽕뽕 방귀. 아 이거 아 선배님 만드신 거구나. 가지가지 나뭇가지? 오 뭐 가지 뭘 선배님 만들어? 가지가지 현진이는 가지 싫어하지. 가지가지 너무 싫지. 요즘은 어쩔 TV 말고 어쩔 시크릿 주주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이거 아 거짓말 같아. 어쩌라고 시크릿 주주 리미티드 에디션이나 봐. 이게 말하기 힘든가 봐. 힘들긴 하다 그지? 힘들지. 어떻게 바리스타 요즘 킹바트라슈? 그거 제재님이 우리 MC 봐주셨을 때 했던 말이야. 킹바트라슈를? 가지가지 나뭇가지 이민호 광고라는데? 전지 재미없더라. 아 진짜 노잼. 다른 주제로 넘어가자. 그래. 롱복이 데키 셀카 봤어요. 그 데키 그거. 와 그 얼굴 진짜 약간 현실적이더라. 나 티잖아. 잠깐 이게 훅 들어오지 마. 헷갈리니까. 티가 현실. 아. 아 형 얼굴이 현실적인 얼굴이라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되게 진짜 얼굴처럼 나와. 아 맞아. 진짜 약간 구체화돼 있어. 구체적이야. 나도 깜짝 놀랐어. 내가 언제 쟤랑 들어갔지? 좋은 거야. 이은호 섭섭하겠다? 에이 뭐 이런 거 섭섭합니까? 에이 예능도 하시는데 예능 하시려면 더 재밌는 거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은호 씨. 에스가 현실이라고? 아 그럼 T랑 F는 그냥 공감 능력 약간 그런 거 차이구나. 데키는 어디서 가 우주 데키스타. 어이없네. 연생 때 둘이 쇼핑 다닐 때 얘기 달래. 와 추억이다 이거. 강남역 많이 갔지. 기억도 안 나지? 뭔 소리야? 정신도 못 차리고. 강남역 많이 갔지 너. 나는 형이 무슨 옷 입었는지까지 기억난다니까. 초록색 스프라이트인데 베이지 색깔 컬러가 들어간 어깨 라운드. 이 라운드가 이런 라운드가 아니라
또 이렇게 말려 있는데 좀 빳빳한 재질의 라운드인데 한 여기까지 좀 드러나는 거에다가 형이 그때 한창 직각 어깨 소유를 하고 있어서 내가 형 진짜 어깨 이쁘다라고 얘기를 했고 밑에는 청바지였어. 형 집에서 일어났을 때 이렇게 내가 뭐야 약국 가서 약 사자 해갖고 약국을 갔어. 그 다음에 근처에 그 빨간색 버스를 타고 강남역으로 갔지. 아니야 강남역으로 안 갔어. 그날은 명동을 갔어. 강남역을 갔을 때는 바야흐로 19년 전 우리가 살지 못했던 그때 그 내가 처음으로 발을 디뎠던 곳 강남역이었지. 그곳에서 저 멀리 아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어. 강남역에서 제일 기억이 나는 거는 7만 9천원짜리 후드티가 있었어. 근데 내가 한 번도 그렇게 비싼 티를 사본 적이 없었던 때였어. 근데 그때 형이 패션에 관심 많은 힙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옷들을 소유하고 있었지. 지금 운동에 관심 많은 운동에 관심 많은 그래서 형이 입은 브랜드를 보고 아 저거 이쁘다 나도 사고 싶다 했을 해서 형이 강남역에 그 매장이 편집점이 있다 해갖고 들어와서 빨간색 그 후드티를 사고 연습생 때 그것만 입고 다니지 거의. 너 진짜 기억나? 하나도 기억 안 나. 빨간색 그거 기억난다. 응 맞아 그거야. 근데 그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 기억이나? 난 옛날 기억은 되게 잘 나. 근데 어제 기억이 잘 기억이 안 나는 뿐이지. 어젠 잘 기억 안 나거든? 잠깐만요 현진씨. 어제 기억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제 뭐 했죠 저희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 안 나요. 아니 물어본 거예요. 아 물어본 거예요? 네, 어제 아, 뭐 했죠? 그렇죠. 형도 궁금했구나. 어제 뭐 했지? 뭐 했지 스케줄? 어제 정말 바쁜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군요. 바빴죠? 네. 네. 기억났어요 방금. 와 근데 기억력 진짜 좋다. 앞으로 함께 할 기억들은 절대 잊지 말고 간직해 주길 바래. 형이 나 잘해. 알겠어. 아니 형한테 한 말이지? 나한테 한 걸? 어 잘해. 기억 잘해? 알겠어. 같이 나이 드는 우리네 우리 인생 얼마나 순납니까? 같이 나이도 들고 그쵸. 얼마나 좋아요. 24. 아이 젊다. 젊지.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진짜 스테이가 우리 처음 알게 된 게 내가 19살 때라는 걸 생각해보면은. 그치 나도 그때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진짜 같이 늙어가는 중. 너무 좋다. 맥북 가서 명동 샀다며? 잠깐만 맥북 가서 아니 그 야 명동 가서 맥북 샀다. 못 찾아. 나 보조 배터리 좀 가져올게. 나 보조 배터리 야 아니 아이폰 쓰잖아. 갔다 와. 아, 여기에 아 C타입 있어 보조 배터리 는 없어. 아니 난 배터리 몇 프로야? 네, 갑자기 운전하게 되었네요. 화장실 간 거 아니야? 형 화장실 간 거 아니잖아. 안 들려? 지금 찾고 있거든. 멀티 안 돼가지고. 오고 있어? 오 가고 있어. 어 그래 좋아. 와 야, 현진이 방을 내 방처럼 들락날락 하는 게 참 느낌 이상하지? 새롭네. 오늘을 누려라. 오늘 누려 내일도 현진이를 켜야지. 응? 응? 내 방 들어오려고 키는 거지. 왜 안 돼? 아 해도 돼. 응.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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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꼭지 싶었어. 창빈아 그만 잘생기면 안 돼? 그... 감사합니다. 그 칭찬이 좀 약해요. 뭐라고 리액션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그럴 수 있지. 현진이 형이 백도어도 아니고 창빈이 왜 출입 금지냐고? 아니요 창빈이 형이 출입 금지인 게 아니라요. 응. 나만 출입 가능이에요. 맞아요. 그쵸. 그냥 현진이가 혼자 있는 공간 그런 시간이 되게 아, 중요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진이 MBTI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해해 주려고요. 근데 그거라며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아이나 혼자 남겨지는 건 싫어. 그쵸. 너무 공감가. 공감돼? 주변 사람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 왜? 그게 왜 피곤한 스타일이야? 안 피곤해? 좋은 거지.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주변에서 되게 피곤하지. 물론 피곤하지 않아. 그래? 피곤할 틈을 안 주잖아. 내가 좀 조금 더 틈을 안 줘볼게. 이엔이도 아니 출입 금지는 아닌데 뭐 우리 내 방 와서 뭐해? 맨날 그냥 앉아서 그림만 그리고 있는데 또 그림 그리는 모습 보는 거지. 아우 또 옆에서 안 쪼잘쪼잘 아니 쪼잘쪼잘 안 해 그냥 바람만 보는 거. 그 형 형 그, 얼굴이야? 형 언제 나와? 형 언제 그릴 건데? 언제 그릴 건데? 바로 의지 캔슬 이어폰 꺼야 된다고요. 언제 그릴 건데? 뭐? 아 찍고 넘어가지 언제 그릴 건데? 나의 그림 실력이 내가 괜찮겠거나 싶을 때. 아! 지금은 다 어? 습작. 그 연습을 내가 뭘로 하라고. 얼마나 쉽냐? 어려워 형 얼굴. 그치 좀 너무 매력 있는 공간들이 좀 많지. 어? 이쪽을 딱 너 그려보면 알걸? 와 창빈이 형이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이렇게 잘생겼구나. 하나 떼놓고 보면 근데 함께 보면 미쳤구나. 이런 스타일이야. 아 그래? 한 번 더 형의 얼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거지. 어때? 뭐 괜찮은 너? 이유네. 너 안 덥니? 응? 안 더워? 더워. 습관이야. 내가 왜 벗으라고 했는지 알아? 왜? 커플티야. 덥잖아. 아 안 더워. 오 뜨거운 거 봐. 뭔 왜 이렇게 뜨거워. 더워. 아 별로 껐는데. 아 또 형이 옆에 있다고 또 더워하는 거 봐. 씨. 아 참 씨. 아 그. 진짜 어떡하냐. 요즘 운동 복근 운동 빼고 다 장난이고. 요즘 운동 정말 골고루 하죠. 정말 골고루. 어깨도 하고 등도 하고 가슴도 하고. 부위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체 운동도 해? 하체 운동은 춤으로 하죠. 아 그건 맞긴 해. 충분히 사실 제가 하체 운동을 했었는데 하체 운동을 하다가 하체 운동하면 일주일 동안 힘들어요. 아 하체 운동하면 정말 걷기가 힘들어요. 걷지 못해서 좀 나중에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창빈아 시간 나면 치과에서 알바해. 너만 보면 입이 안 다물어지니까. 아 칭찬에 왜 이렇게 약해? 진짜 약해. 리액션을 못해. 칭찬해. 인정해. 아니 그러니까 뭐야 이지? 내가 나 스스로를 이렇게 하는 건 좋거든. 잘하거든. 근데 남이 누군가 나를 이렇게 칭찬해주고 좋은 걸 얘기해주고 하면은 부끄럽다. 형 짱이야. 알아. 짱이야. 맞아. 구체적으로 본 거 딱. 고마워요. 더뷰 가이드가 충격적이라고? 가이드 나왔어요? 가이드가 언제 있었어? 가이드? 가이드가 뭐야? 웬 가이드? 더뷰 가이드?
아. 더뷰 가이드? 언제 나왔죠? 스마트폰 잠그면 셀카냐고? 아이고. 어? 데끼예요, 데끼. 데끼가 형 하면서 약간 쳐다보는 느낌? 아, 안무쌤이 알려줬다고? 형이 알려준 거. 그 뭐야, 그 시안? 아니 아니, 몰라. 더 잘 모르겠어. 뭐지? 나는 왜 운동하는데 근육이 잡혀있니? 춤을 춰서. 그쵸, 현진이는 그 이유 하나 그냥 진짜 그런 거 같아요. 현진이는 진짜 타고났어요. 그리고 사실 어릴 때 조금 만들어진 근육들은 오래가요. 어, 진짜 그건 있는 거 같아요. 어른 돼서 이제 다 성장을 다 한 상태에서, 물론 저희는 성장 중이긴 하지만. 그치. 어? 어? 이거? 뭐가요? 네, 신장이요. 아직 크고 있더라고요. 어, 아, 뒤꿈치 살쪄서 그런가? 아, 근데 우리 계속 키 크고 있잖아. 네. 아이, 우리 키즈잖아. 네. 키즈는 원래 키 커요. 맞아요. 왜요? 우리 2m 좀 안 되니까 보였으면. 뭐, 이것도 간당간당 하겠는데, 2m? 어떡하지? 아, 휴대폰 바꿔야 되는데 자꾸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밖에 안 하고.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라고. 알았어. 어? 뭘로 바꾸지, 진짜? 형, 줏대있게 갤럭시 가야지. 아, 당연하지. 누가 뭐 아이폰. 아, 갤럭시 아이폰 중에서? 무시한 게 아니고 난 갤럭시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야. 아, 그러니까 너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 흔들 생각 있으면 흔들지 마. 나 안 흔들려. 오, 씨. 멋있다. 안 흔들려. 흔들지 마. 알았어. 어, 흔들리네. 너무 흔들렸는데? 흔들리네. 어, 조금 흔들린다. 이럴 줄은 몰랐네. 둘이 카톡 이름 뭐니? 저는 다 똑같아요. 이말 다 통일했어요. SKG 현 하트 창빈 맘 먹으라고. 나 멤버들 이름 모르더니 했지. 너 찬이 형 이렇게 하니? 찬이 형은? 리노 형도 그냥 리노. 찬이 형은? 찬이 형 볼까? 강찬. 이름 너 찬. 찬이 형은 찬이 형이야. 그러면은 너한테 이제 형은 딱 세 살부터. 세 살. 찬이 형 두 살 차이. 형이랑 두 살이지. 나랑 두 살 차이구나. 용복이는 뭐라 했지? 귀여워. 용복이 릭스. 승민이는 그냥 승민. 이엔이를 정인이라 했나? 정인. 네. 아, 황현진 웃기네 이러는데. 응? 웃기대. 어? 왜? 어? 어, 나 배터리 없대. 근데? 창빈아, 3대 몇이니? 저는 3대요. 3대? 모르겠어요. 안 재봤고 딱히 무게를 무겁게 드는 것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다가 조금 살짝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무게를 치는 것보단 그냥 적당한 무게로 합니다. 형 플립 사래. 플립. 플립? 응. 되게 이쁘긴 하더라. 얘기 많이 듣긴 했는데 제가 직접 보고 일단 판단하고 살게요. 오씨, 빗대 있어. 고마워. 고맙다. 나 한이는 뭐야? 한이 얘기 안 했니? 한이는 그냥 한. 한. 한? 되게 한이 많아 보이네. 한? 이행이는? 정인. 어, 정인? 난 이 아로 해놨는데 아. 아이엔? 응. 현? 아, 리? 찬? 승? 용? 용? 닉스는 용으로 해놨다. 용. 플립 배터리 진짜 빨리 단다는데? 제가 직접 써볼게요. 아, 근데 내 것도 배터리 이제 슬슬 빨리 닳기 시작했어. 써보고 한번. 아, 쥐가 안 풀리네. 냐옹. 잡혔어? 어, 잡혔네. 냐옹. 됐어?
서링가링가링? 모르는 게 나아요. 아 얼마 전에 근데 팬미팅 때 찬이 형이 꺼이꺼이 울어가지고 승민이도 그렇고 와 나 찬이 형 온 적 있어서 승민이 온 거 보고 충격받았어. 승민이 잘 원래 안 우는데 꺼이꺼이 우는 거 진짜 되게 감 그 감정이 이렇게 올라왔구나 딱 그게 딱 보였던 것 같아. 창빈이도 눈물 훔쳤다는데? 저 눈물 하나 떨어졌어요. 한 방울? 뚝! 응. 그 조명 때문에 눈 부셔가지고. 아 그거예요. 제가 뭐 저 그런 거 쉽게 우는 남자 아닙니다. 아 멋있다. 많이 슬펐습니다. 감동을 받았어. 첫날에 보통 안 우는데. 그니까 우리 콘서트 때도 막날에 그때도 참치마요인가? 아, 가지마요인가? 우리 참치마요야. 아, 먹고 싶어요. 아, 그새? 어, 어디 가지마요였나? 아, 그거. 너 근데 야, 이거 밀면 넘어지냐, 이거? 침대랑 붙어 있는 거 아니지? 어, 따로야. 내가 따로 산 거야. 이거 그 수납 공간이야? 밑에. 잘 해놨네. 스테이 제 방은 어떻게 생긴지 모르죠. 이거 깔끔하지 않아? 그냥 침대 컴퓨터에 옷장하고 끝났어요. 그 정도면 됐죠. 근데 전 자르만 방을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제 거실이 방이지. 네 거실에 있어요. 거실에서 보통 있고 정민 아 현진아 재현해주라 어디 가지 마요. 아이 왜? 소품이란 아이 소품이란 건 있죠. 어느 정도 뭔가 뭐 물티슈, 뭐 로션 아 뭐 있을 거 다 있잖아. 네, 다 있어요. 향초 수납 공간도 다 있고. 진짜 사다리 잘 걸렸어. 너? 아니 난 좁은 게 은근 좋더라. 아 형은? 응. 넓은 게 좋아. 난 지금도 부족해. 지금도? 저도 내가 엄청 많긴 하다. 뭐가? 방에 꽉 차 있어. 그치? 마치 창빈이 팔뚝처럼. 어 널널하네. 아 이거 좀 큰 거 입고 왔나 보다. 아 그러니까 널널하네. 아 룸투어? 아 안 돼요. 룸투어? 부끄러워. 부끄러워. 와 이거? 둘이 어색했던 기간도 있었어? 이러는데 회사 초반밖에 없지 않아? 네 초반에 한 일주일.. 아니야 일주일도 아니야 한 이틀 정도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네 그 이후로 오히려 제일 많이 붙어 다녔죠. 그쵸 지금은 제일 많이 떨어져 다니고. 아니죠 같이 살잖아요. 됐어요. 네 저도 됐습니다. 네 되셨군요. 됐어요. 되게 빨리 됐구나. 네 해결 됐구나. 됐어요. 되셨구나. 네 됐습니다. 되셨구나. 아 앞으로 근데 그 약간 나 그것도 약간 궁금하긴 그것도 약간 기대돼. 그 투키즈룸 조합들 그거 뭐 다 나온다며? 뭐? 그러니까 그거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18 내가 7명을 엑스비가. 상대하는 거잖아. 응. 와 너가 7명을 상대한다며? 투키즈룸이면 한 명 한 명 한 명 다 상대하는 거잖아. 그치 그치 엄청 창빈이 주머니 손 놓고 춤 출 때 네, 그때 어색했어요. 좀 뭐 하는 사람인가 싶었다. 그때 어색했어요. 야, 저 사람은 멤버 생일 맞추기 이젠 다 알죠. 다 알아? 이엔이 2월 8일, 현진이 3월 20일. 멤버가 또 누가 있죠? 승민이. 아, 승민이 좀 어려워. 20일. 9월 20일. 한이가 형이었나? 한이가 15일. 용보이가 14일. 용보이가 14일이야? 근데 기억이 안 나. 맞을 수도 있어. 나 생일 아예 몰라. 난 원래 이런 걸 잘 기억 못 해. 저도 못 하는데. 땡? 와? 땡? 뭐야? 땡이야? 승민이 22일이라고?
정확히 22일이네. 린이 저번에 25일이라고 했잖아. 22일을 했잖아요 제가. 22일. 22일. 아 그렇게 했어? 22일 이랬잖아 제가. 22일. 그러니까 승민이 9월 20일. 22일. 이거를 이제 빨리 한이가 14일이래. 빨리 얘기한 거죠. 한이가 14일. 응? 어 한이가 14일, 용보이가 15일.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지? 형이 어떻게 얘기했지? 용보이가 14일이라 했지. 아직 멀었나 봐요. 린노 형 10월 23일. 그래? 봐야 할 것 같아. 찬이 형은 10월 3일. 찬이 형 10월 3일. 민이 형 25일인가? 25일은 이건 근데 솔직히 인정해야 되는 게 민이 형이 자꾸 저 헷갈리게 했어요. 제가 맨날 25일 25일 이러면 맨날 23일이라고 낚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헷갈려요. 자꾸 헷갈리네. 누가 25일이야? 린웅 25일이래. 린웅 25일. 나 몰라. 내 생일은 기억나죠? 8월 11일. 스테이 생일 8월 1일. 어 그건 알아. 난 진짜 숫자를 정말. 스키즈 생일. 몇 며칠? 325. 우리 엄마 생일. 하나 둘 셋. 원래 천사는 생일이 없어. 아 우리 오늘 천사니까? 어, 오케이. 생일 있던데. 아 있어? 몰랐지. 스키즈 생일. 창빈아 머리를 자를까 말까 그거는 사실 자기가 결국엔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 그치? 뭐라고? 나 못 들었어. 창빈아 머리를 자를까 말까. 저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막 뭐 머리를 자를까? 머리 자를까 말까? 장발해 볼까? 막 이런 사람들도 많고. 결국엔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말하고 누가 이렇게 말하는데 둘 다 괜찮아. 둘 다 나 예뻐. 아니 짧은 게 이뻐. 뭐 긴 게 더 나아. 막 이런 식으로 해도 결국에는 자기가 마음에 들어야 돼.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맞지. 하고 싶으면 일단 해 봐야 돼. 난 머리 진짜 짧게 자르고 싶어. 응? 머리 진짜 짧게 자르고 싶어. 근데 너 은근 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진짜 적응 안 되겠다. 짧게 자르면. 너무 편할 것 같아. 그러긴 해. 나 좀 머리를 짧게 잘라볼까? 짧은데? 이게 뭐 짧아? 짧은 건 아니지. 중이지 중. 아 그래? 짧은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난 지금 내 상태가 중인데. 너가 뭔 중이야? 지금 딱 중이지. 에이 이 정도면 장발이지. 나 길었을 때 여기까지 길었잖아. 그래? 어디까지 기르게? 몰라 너도? 몰라 그냥 기르고 있지. 근데 나 진짜 머리 진짜 빨리 자르. 근데 넌 진짜 자르면은 좀 진짜 약간 스포티해질 것 같긴 하다. 자르면은 그지. 요즘에 친구 중에 한 명도 처음에 머리 잘랐는데 되게 난 약간 최대의 생긴 줄 알았어. 되게 스포티해지더라. 그러니까 바람막이 막 이런 거 잘 어울리고 그냥 그러더라. 스테이 생각은 다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짧은 거 싫대? 짧은 거는 나중에 그 거기 가서 하래. 어디 가서? 아 그 맞긴 해. No no no. 보고 싶어. 머리도 아 나 머리 괜히 했어. 이제 한 5분 동안 머리 얘기 나올 거야. 그러게. 댓글이 계속 머리네. 머리 괜히 새로인 머리 어때? 나는 최근에 아직 또 봤잖아. 또 보고 약간 불타오르는 그게 있죠. 지금 막 엄청 불타오를 때야. 다른 얘기해 봐. 다른 얘기. 다 머리인데. 그래. 내가 말을 잘못했어. 지금 머리 뒷머리만 살짝 길러도 형? 형 근데 잘 어울려. 병지? 어, 그 울프컷. 울프컷? 그거 언제 했지? 수면일 땐가? 그거 미로 때도 했고 백도어 때 머리 뒤뻗다. 백도어 넘긴 거? 아무리 깐게 카리스마 있어.
아 무대에서는 저도 까만 걸 더 좋아하긴 해요. 까만 걸 더 좋아하는데 나 이제 핏줄 좀 생겼다. 원래 없었어? 아 있었지 당연히 있었는데 좀 더 짙어졌어. 이런데 멋있다. 어때? 멋있어. 아니 이렇게 때리면 안 돼. 아우 알지. 목에 핏줄은 랩할 때 쪽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오는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하고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저스트 브릿 맞네. 최근에 그거 나왔잖아요 노래. 되게 저한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일단 뭐 어떤 거? 언어가 세 개가 들어가요. 그 콜라보한 거. 아 영어, 일본어, 한국어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서 저희한테 되게 새로웠고, 예, 네. 되게 트랙도 독특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 랩이 좋더라고요. 재밌게 저도 그랬습니다. 아 드라마 좀 딴 거 볼까. 체지방률이 줄어들었대 형. 형 체지방률 몇인데? 안 재요. 와 나 그래서... 체지방률 그때 몇이었냐? 너 한 4까지 가지 않았어요? 3이었나 4였다 그지? 그건 진짜 나 그 이후로 그 현지를 알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먹기 시작했지. 그건 진짜 사람이 움직이지 못해요. 움직이던데요? 저도 한번 빼볼게요. 직접 한번 빼보고 한번 움직일 수 있는지 판단해봐야겠다. 그게 야 3, 4, 4가 웃고 있나요? 형 무서운 영화 못 보니? 나 잘 보지. 별로 안 좋아하지. 별로 무서워도 안 무서우니까. 멋있다. 너 잘 보냐? 나 좀비물은 좀 봐. 보고 싶대 말해야 돼 옆에서. 다시 봐줄게. 안 무섭긴 하겠다. 어깨 빌려줄게. 어? 어깨 빌려줄게. 빌려줘. 응. 언제 빌려줄까? 어? 어 아니야. 예약 잡 예약 잡을까? 응 예약 잡아. 어. 꽉 차 있거든. 아 그럼. 뭐 무서운 거 보고 싶으면 말해. 나는 무서운 게 아 재미가 없어. 나는 오히려 스릴 넘치는 그런 지우악 아 맞아 저 지우악은 재밌게 봤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요. 뭔가 학교 딱 그 주제로 해서 다음 시즌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나도 야 그런 것도 재밌게 보는 것 같아. 공포 영화는 좀 나는 그 좀비들의 스토리도 좋았지만 그들과의 우정과 애정 그런 게 좀 보이지. 그게 좀 감명 깊긴 하지. 마지막에 그 어? 아우 스파면 안 되죠. 네 넘어갑시다. 마지막에 진짜 재밌어요. 꼭 봐요. 아 근데 진짜 난 재밌어. 너무 재밌게 봤어 그거. 창빈아 스테이가 좀비로 달려들면 어쩔 거야? 피하죠. 간단하네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할 건데? 만약에 고립돼 있는 상태야 좀비로? 이렇게 방이 좁은 방 안에서 스테이와 전둘이 있어. 이 스테이를 터치하지 아 스테이를 터치 안 돼. 이 좀비를 터치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어. 근데 우리 스테이는 좀비가 되지 않아. 어떻게 왜? 하, 좀비는 말이야. 딱 드립이 떠오르지 않는 거야. 드립이 아니고 이걸 얘기하면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얘기했어. 아! 그래서 우리 스테이는 그치. 좀비가 되지 않을 거야. 영웅이 될 거야. 히어로. 아! 스테이 처치 안 할 거예요. 그냥 도망갈게요. 좀비 무섭잖아. 절... 큰일 날 뻔했네. 버블 이름 오빠인 게 왜 별로지? 응? 별론가? 뭐가? 버블 이름 왜 오빠냐고 물어보셔. 아니 설레니까 물어본 거 아니야? 아 그래서 물어본 건가? 응. 너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네. 오빠 설레게 왜 오빠라고 했어? 아니 건가? 그 정도 간단한 거.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 나 이름 뭐지? 그냥 현진인데. 나도 이름 바꿀까? 왜 바꿔? 물론 방금 댓글에 현진이서 바꿔볼까? 내 마음속 나 따라서 써봐. 내 마음속 내 마음속 빙
비니? 응. 바꿨어. 내 마음속 비니로? 진짜로? 응. 난 내 마음속 찬이로 해야지. 오, 그러게. 실시간으로 바꾸면 스테이크 바로 확인할 수 있겠구나. 거기서 바꾼 거 아니지? 거기서 바꾼 거? 거기서 바꿔줘? 뭐야? 뭐 아이폰 안 되냐? 재밌네? 아이폰 안 될 거 아니야? 해봐. 내 마음속 되네, 되거든? 편히. 어, 나 내 마음속 비닐로 바꿨네. 나 진짜 미쳤니? 내 마음속 비닐로 했네? 나 현일로 할래. 말이 안 되잖아. 비닐은 마음이 되잖아. 현미로, 현미. 현이. 야, 비닐로 바꿨네? 너 언제 비닐로 바꿨냐? 현미. 내 마음속 비닐? 내 마음속 현미. 아. 아, 비닐이구나. 진짜 비닐로 했어? 어, 비닐로 되겠네. 됐다. 그래서 그 이제 다음 화는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뭐요? 현이 비니. 다음 화요? 네. 아니요? 왜요?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혹시나 세상에 존재하는 거였어요? 아, 존재는 없죠. 물론 계획에 항상 유동적으로 그쵸. 언제 또 변화가 또 생길 수도 있기 거지.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현이 비닐을 키겠다는 약속 자체를 안 할게요. 그게 진짜 중요하다 형. 네. 왜냐면 내가 댄스라차 VM 있잖아. 야, 근데 현이 비닐 그게 팬들이 너무 기다렸대. 그니까 근데 스타일로. 우리가 좀 재밌긴 해. 뭘 재밌어서 그러냐. 그냥 우리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게. 아, 형이 좋은 거 말고. 아, 내가 좋은 거 얘기하고 있었어? 어, 형이 좋아. 미안, 내가 좀 이기적이었다. 어. 얘기해봐, 너가 얘기하고 싶어. 아, 스테이가 좋아하는 게 우리가 재밌어, 그거. 우리 둘이 있는 게? 그런 거야? 같이 붙어있는 걸 좋아하는 건 형 생각이야. 형이 좋아하는 거야, 이거를. 내가 그걸 좋아하는 거야.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거고. 어. 근데... 아, 나중에... 어, 이런 말 안 된다, 이거. 일단, 아, 뭐 일단은 약속을 하진 않고 킬 수도 있죠. 뭘요? 현이 비닐요. 그렇죠. 아, 근데 비니 현이로 하자. 근데 내가 아, 시즌 2 내가 이거 키 전에 그 생각을 했다. 왜 현이 비니지? 내가 형인데? 아, 아,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 비니 현이다. 비니 현이지. 비니 현이? 너가 왜 앞장서? 뭔가 그 현이 비니가 이게 좀 플로우가 괜찮지 않나? 이 현이 비니? 비니 현이. 아니, 이게 좀 더 찰진데? 비니 현이? 비니 현이. 그럼 빈 현이 같잖아. 빈 현이? 비니 현이. 현이 비니. 그런데. 현이 비니. 비니 현이. 아, 근데 내가 그 생각을 좀 했어. 근데 나도 몰라 왜 현이 비니가 됐는지. 내가 나이가 어려서 앞에 붙은 거 아니야? 그지?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거네. 아니, 봐봐. 잠깐만, 다른 애들 보자. 가는데 원래 순서 없더라잖아. 그치. 그게 여기서 왜 나오지? 나 모르겠어. 현이빈이가 그런데 네 어리니까 앞에 붙는 건가? 봐봐, 아리랑 봐봐. 아이엔이 먼저 나오잖아. 어리니까. 어리니까는 아니겠지만. 그것도 무슨 조합이야? 랩 잘 춤 잘 보자. 랩 잘, 쟤는 나랑 동갑이잖아요. 그래도 나이는 확실히 네가 더 많잖아. 그러게? 랩 자리 먼저. 랩 자리. 랩 자리가 먼저 나오. 랩 자리 누가 한 얘기야? 랩자리는 재지. 아, 재? 그렇네. 제가 랩을 잘하니까 랩자리지. 어, 아닌가? 그거잖아, 랩이나 잘. 아, 맞네. 랩이나 잘해, 춤이나 잘해, 저 이거 있잖아. 내가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럼 내가 먼저. 랩, 아니지. 랩이나 잘해를. 제가 했지. 제가 한 거야? 아, 넌 춤이나 잘처럼. 어,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러면 그럼 제가 먼저. 또 있어? 또 뭐 있냐? 쫑냥즈. 쫑냥즈가 뭐야? 쫑냥즈가 누구야? 쫑냥즈가 있어? 쪽이 누구야? 댕냥즈는 아는데. 댕냥즈. 댕냥즈 하면 승리가 더 어리네. 맞네. 오, 씨. 그래도 현이빈이네. 알았어. 이 얘기 안 할게. 아니. 신기하네. 현이랑 비닐. 현미빈이. 뭐요? 현미빈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현이빈이.
현미 비닐? 현미 비닐. 아, 쪽재빈 양이 너랑 용복이잖아. 왜 니를 모르냐? 나 나랑 쟤랑 쪽냥이야? 어, 쪽냥이. 아, 뭔가? 아, 그러네. 이건 내가 먼저인데? 내가 더 나이가 많은데? 동갑이잖아. 내 대사인데 방금 내가 했던 얘기 아니야? 너가 했어? 따라 한 거야. 현미 비닐. 아, 쪽이 현진이구나. 왜 또 이름도 쪽이래? 또 설레게. 족제비. 알고 얘기한 거지. 아, 왜 쪽이냐 이거지. 족이라고 하지. 발족. 아, 그래도 약속을 지켰다. 진짜 일주일이란 시간 안에 바로 그 나가고서 바로 저는 스케줄 바로 확인했어요. 일정을. 그죠? 뭐라고? 그거 스케줄 나가고 바로 일정을 확인했어요. 일정을 맞아. 확인해서 형이 스케줄 다 가줄지. 현진이한테 이때 어떠냐고 그리고 현진이도 좋다 그래가지고 딱 했습니다. 오늘 스케줄 끝나고 가자. 그래. 시즌2는 비니 연이로. 근데 보통 시즌2가 나오기까지 정말 많이 기다리는 거 알죠? 맞네. 응, 나 진짜 시즌 2 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나 지우학 시즌 2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스위트홈도 그렇고 뭐 지우학도 그렇고. 와, 스위트홈 진짜 오랜만이다. 그래서 그러게 시즌 2 언제 나오냐 그거? 아직도 생생한데. 갈각 잡지 말라고? 아니요. 갈각 잡는 게 아니라 갈 건데. 뭐야 배터리? 어. 배터리가 없는데 핸드폰이? 9시 54분이니까 그럼 저희가 딱 10시에 지금 몇 시인데? 9시 54분 10시에 오케이. 이거 2년 기다렸어? 야, 1시간 우리가 2년 전에 했어? 에이 뭐 거짓말을. 2년을 기다렸다는데? 에이 뭔 2년이에요. 기다려봐, 나 찾아본다. 2년 아니야? 2020년 했는데? 지금 12년이네. 2년 기다렸구나. 잘못은 했다 우리가. 2년? 2년 근데 시간 진짜 빠르다. 왜 회사에서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회사에서 했어? 뭐 우리 회사에서 했잖아. 그 몇 층이야? 그 회사 4층이었나 5층이었나? 4층이 돼쪽집. 돼지 쪽돼지 쪽끼즈. 쪽끼즈로 해주죠. 쪽끼? 네, 쪽끼즈. 끼쪽 어때? 이상한데? 끼쪽집? 아니 끼만 있으면 토끼인 거잖아. 돼만 있으면 돼지만 있는 거잖아. 그러면 돼지 토끼. 네가 부르고 싶은 걸 네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난 대로 부르고 싶어. 왜? 어? 왜? 아 잠깐만. 아니야, 그 대끼니까 끼로 하자. 끼. 난 족제 비니까 비끼? 비끼라? 끼비는 좀 이상하다. 쪽끼즈. 쪽끼? 응. 쪽끼즈 나쁘지 않다. 어, 어디 쫓길 것 같고. 대쪽질하는데. 아, 너무 어감이 좀 대쪽 같은 대쪽즈. 나쁘지 않은데. 쪽꿀즈. 꿀이 왜 나왔지? 야, 족제비는 어떻게 우냐? 족제비? 족제비 우는 거 뭐 어떻게 울어? 족제비 우는 소리 이게 어떻게 울어? 아, 너무 귀엽게 생겼다. 패러지야 족제비가? 아, 뭐 그럴걸? 아, 궁금하긴 하다. 근데 어떤 음성이 나올지 몰라가지고. 나도 그냥 안 할래. 궁금하고만 있을래. 족제비는 울지 않아. 너가 만들어줘 족제비 우는 소리. 족제비는 울지 않는다니까? 울잖아. 족제비는 울지 않아. 너 잘 울잖아. 드라마 보면서도 울잖아. 드라마 볼 때만 울어? 너 최근에 내가 추천해준 드라마 보면서 울었어 안 울었어? 아, 그건 진짜 홍수 났지. 뭐 바라야 된다? 어, 맞아. 하, 진짜 나도 그거 스케줄 중에 저 보통 드라마 보면서 안 우는데 그거 보다가
눈물을 진짜 엄청 참고 현진이한테 포스를 했죠. 한번 봐보라고. 그건 좀 슬펐어. 진짜 슬퍼. 스물다섯, 스물하나? 맞아, 재밌다고 하더라. 스물다섯, 스물하나? 응. 그 승민이가 추천해준 거? 맞아. 형, 나랑 승민이랑 한강 V앱을 4년 전에 했었거든? 응. 근데 이걸 4년째 기다리는 스테이가 있어. 한강 V앱을? 시국이 시국인 줄 못하고 있을게.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형이 한강 만들어줘? 어떤 식으로? 욕조에다 만들면 되잖아. 거기서 둘이 같이 해. 위에 반신욕을? 에이! 뭔 소리야! 아, 그게 아니지. 아. 그냥 그 배경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참. 한강 V앱은 시국이 좀 좋아지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니고 할게요라고 해야지. 할게요. 그치. 응. 할게요. 반신욕 우린 좋아. 뭘 좋아요, 좋긴. 뭘 좋아, 좋기는. 반신욕 오히려 좋아. 스키즈 비주얼즈 좋다. 됐다. 뭘, 뭐가 된 거야? 됐어, 오케이, 끝! 10시. 10시야? 아직이네. 스키즈 비주얼즈 좋다. 그래. 됐어, 이건 정한 거 끝, 넘어가고. 넘어가고? 됐어, 다 됐어. 상관이 사람, 그쵸. 아. 2년 됐으니까 2시간 해야지. 네? 네, 아무튼 이 비니 언니는 아니 아니야 바로 비주얼 뭐? 스키즈 비주얼즈 너무 길어. 스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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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비즈는 예 네. 수비드 같네. 뭐 있지 않아? 수비드? 응. 수비드가 뭐지? 그 뜨거운 물에다가 알아. 장시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수비드를 하잖아. 수비즈 아니지, 스비즈가 아니고 스비즈. 스비즈? 네, 스비즈고요. 캡처 타임, 오케이. 오케이, 1분 남았으니까 캡처 타임을 해볼게요. 나 근데 눈이 굉장히 많이 번졌는데? 괜찮아, 이뻐. 하나. 똑바로 해. 와, 너 손이 나보다 크구나. 그럼 어디 있을까? 그러고 있어. 아니, 그러고 있어. 어우, 야, 좋아. 됐고. 인생 내 거지야? 한 장 남았어, 그럼. 크게 하트하자. 형, 팔뚝이 너무 크고 나에 비해. 됐어. 여러분, 10시가 되었네요. 알찼다. 그러니까 아 재밌었네. 스테이가 기대한 이유를 알았어. 왜? 재밌거든. 재밌었어? 형이랑 함께한 시간 좋았어? 어, 재밌었어. 근데 이거 끝나자마자 나 바로 내보낼 거잖아. 끝나기 전에 내보낼 생각이었는데? 여러분 저 가볼게요. 쫓겨나야 돼요. 어,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안 된가? 아, 저희 근데 진짜 금방 돌아옵니다. 아, 돌아올게요. 2년? 2년이야. 2년까지 우리... 낼 필요 없어요. 우리 2년이잖아요. 네. 아무튼 그러면 뭐 이렇게 합시다. 정합시다. 약속합시다. 뭘요? 공약치킨 집 공약치킵시다. 당신이나 하세요. 장난이고요. 어떻게 할까요? 형이 V앱 형 개인 그 얘기 꺼내지 마! 아 제가 V앱이요? 네. 형 V앱 언제 했어요? 먼저 나와야죠. 제 V앱이 먼저 나와야죠. 그 이후에 형이 그럼 그 V앱에서 얘기를 해. 약속을? 응. 나면 내가 알아서 잡으면 돼? 응. 근데 형 V앱 언제?
빨리 해야지. 빨리 할게. 부끄러움이 많아 사람이. 하다 보면. 아, 나도 그건 알아. 하다 보면 부끄러움이 없어진다니까. 나도 그건 알아. 그치? 그러니까 나도 혼자 하면은, 그러니까 키 막상 키면은 진짜 재밌더만. 막 하거든. 그래. 너무 재밌어서 내가 막 할 말 막 나오는데. 오케이. 다시 한번 극복을 해볼게. 그래. 할 수 있어. 알았어. 그러면 내가 빨리 킬게. 형이 하고 형이 그때 딱 시즌 공개 티저네 현이빈이. 알았어. 나한테 책임 전가하네. 아, 알았어. 가보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 잘 자요. 굿나잇. 굿밤. 안녕.